가까워서 가고 싶다. 강희의 최근 미션. 연정 씨 축하드립니다. 바로 결혼하시면 감사합니다. 문세윤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갈게요. 바이바이. 형 지금 퇴근한 거 가짜야. 미리 퇴근하신 멤버들 중 한 명을 데리고 오시는 분이 그분과 함께 진짜 퇴근입니다. 야, 그럼 옥수역으로 지금 와. 옥수역? 옥수역으로 와. 오케이, 알겠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이래서. 너는 나밖에 없는 거야? 너밖에 없죠, 나는. 아, 세윤이 왔네. 아무도 없어. 1등입니다. 라이누 씨, 딘딘 씨입니다. 이제 더 이상 퇴근자는 없고요. 뭐예요? 자, 뭐 일단은 뭐, 예, 공식 발표를. 왜냐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죠. 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퇴근자는 없고요. 뭐예요? 1등 하신 두 분께서 이분들이 오늘 주무실 장소를 정해주시면 돼요. 어? 왜 그런 걸 우리한테 시켜? 자, 넣어주세요. 어, 이게 뭐? 뭐? 와우. 둘 다 사냐? 미치겠다, 정말. 와우. 둘 다 사냐? 내가 볼 때는 여기 지방인 것 같습니다. 두 그림 모두 조선시대 대표화가 겸재 정선의 그림이죠. 맞아, 맞아. 오. 참고로 한 곳은 서울이고요. 서울 있어? 한 곳은 삼척입니다. 삼척이요? 삼척이요? 강원도. 강원도 저? 아니, 지금 12시 반인데 도착하면 4시 정도 되는데 해 뜨거든요, 이제. 1등을 하신 라이누 씨, 딘딘 씨는 두 분 두 분씩 골라주시면 돼요. 두 명 두 명씩 따로 자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운명을 같이 하시죠? 같이 하는 거 어때요? 어차피. 그래. 오케이. 네. 어허. 내가 둘 중에 하나 지방 있대니까. 이야. 결국은 끝이야. 동해 하나 밑에. 하나 삼척이고 하나가 서울? 네. 야. 나를 믿어볼 사람 있어? 내가 너 왜 믿어? 아, 나 서울을 찾았어. 산인데 서울 사는 달라? 응. 우리 딘딘을 믿어볼까? 그래. 둘은 날 믿어? 그래. 그래. 어. 그럼 내가 선우랑 정훈이 형 정해줄게. 세윤이 형이랑 그 우리 산 갈 때 내가 이걸 본 것 같거든? 아, 북한산에서? 아. 아니, 올라 이게 차 타고 근데, 가는 길에? 근데 이거는 어느 산이든 다 있습니다. 이거 진짜 모릅니다. 반전이 있어. 몰라, 진짜 몰라. 그 거기 갔잖아. 아까 올라간 데. 아. 좀 아까 올라간 데 갔잖아, 거기. 그리고 이거는 약간 배 같잖아. 그게. 그치. 형, 근데 이 배를 바다에서 타진 않지 않아? 강에서 타지? 저 배를 근데 폭포에서 못 타. 근데 서울에 강이 한강밖에 없잖아. 그래, 저게 한강일지 누가 알아. 어, 저게 그건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강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림자가 이게.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한강을 다 파갖고 깊어진 거지. 여기 가세요. 여기요? 알았어요. 여기 가세요. 여기가 알겠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같은데. 아유, 네. 강원도 갔다 오자. 뭐 네? 어, 대두. 그래, 뭐 그냥 가자. 자, 공개해 주시죠. 나 이쪽 가서. 제가 자. 서울일 거야. 자, 어느 그림부터 알려드릴까요? 뭐 저희부터 알려주세요. 네. 라이누 씨가 선택하신 그림은 겸재 정선의 저런 허름한 배 바다에서 못 타. 겸재 정선의 죽서루인데요. 죽서루? 죽서루? 어, 아까 들어봤는데? 미션지에 있지 않았어? 죽서루 들어봤는데? 삼척이야? 와우. 지금의 모습이 그림 속 풍경과 얼마나 똑같은지 삼척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와우. 와우, 와우, 나 보기 싫었는데. 나 완전 보기 싫었는데. 나이누. 내가 삼척 가서 너 그거 다 했잖아. 너 그거 다 했잖아. 잉글랜드. 잉글랜드. 조합, 조합, 조합. 내가 조합하고 일몰 본데. 그래, 거기가 아니야? 거기네. 야, 너 삼척하고 뭐 있나 봐. 너 삼척이랑 뭐가 있네. 야, 미안하다. 아, 삼척이랑 뭐가 있네. 인간 어디야? 여기는 어디예요? 인간 어디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딘딘 씨가 선택하신 그림 겸재 정선의 세검정도입니다. 세검정. 와, 저기 홍은동 옆에 세검정. 홍은동, 홍은동. 물론 실제로 아까 저희가 북한산에 가면서 세검정 그쵸? 지나갔어. 내가 이거 봤다니까. 내가 이거 봤다니까. 내가 이렇게 봤어. 그냥 어?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그랬어. 왜냐면 이거는
야.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느낌이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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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반전 없을 거 없죠? 또 갑자기 또 더 이상 반전 없죠? 가짜입니다 또 이러면. 오케이! 여기서 마치고 빨리 각자 오케이, 가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산? 아닌가? 그쪽은 아니구나. 에이. 와, 여기도 등반이네. 어? 그러니까. 위를 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가면 가더라고. 그래? 아, 위를 보면 안 돼. 됐다. 와. 오, 깔끔하다네. 여기가 세검정의 맞은편에 있는 소림사라는 절이에요. 소림사. 안 잘할 것 같아. 우리 오늘 밤에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주무시고요. 네. 내일 아침 8시에 깨우러 오겠습니다. 8시요? 예. 어, 뭐. 내일 같이 이제 세검정 그립성 풍경을 찾아가 아, 보겠습니다. 찾아가. 예. 주무시면 됩니다. 알겠다. 수고하십니다. 예. 내일 봐. 어, 안녕하십니까. 춘이요. 몇 시죠? 5시 반. 서울이 제일 힘든 것 같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 아, 어, 빈봉사봉하네요. 네. 이게 어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로 할까요, 오늘? 시침전입니다, 시침전. 오늘? 강원도? 삼척? 삼척입니다, 형. 주무시고요. 아침에는 그림과 함께 비교해보시면서 얼마나 잘 네. 그렸는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무세요. 미치겠다. 고맙습니다. 끼워주셔서. 아, 그래도 오늘 우리 아들한테 또 가르쳐줬어요. 텐트에서 더울 땐 이렇게 해라. 그지? 아버지 덕에 많이 배워서. 그러지, 그러지. 네. 아유, 우리 선호가 이제 텐트 칠 줄도 알고.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 먼저 받으세요. 어, 예. 어, 명화입니다. 그대로군요. 맞은편 절벽 위로 보이는 곳을 한번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자리 어디죠? 와, 진짜 기가 막히긴 한다, 여기. 드린 그림은 관동지방의 명소 11곳을 그려모은 관동명승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절벽 위의 나무들은 그림 속 나무와 똑같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강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50천이라는 강입니다. 그 죽서로 바로 옆에 왼쪽에 좀 높게 솟은 나무 보이시죠? 네. 예, 그 나무를 위주로 보시면은 똑같은 나무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얘는 저기 좋은 뼈대 큰 거 같아. 좋은 거 같다, 이제. 물 색깔이 어쩜 저래? 응? 물 색깔이 너무 좋아. 물 색깔이 예쁘다고? 뭔가 포크로처. 여기 뗏목이.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네. 지나가신 거고. 어, 저 코 안 부러졌잖아? 너 기억이 안 나. 그치? 자, 어, 너무 피곤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여기 뭐 옥상이야? 옥상인 거 이게. 와! 와, 뭐야? 아, 아니. 오, 여기. 아, 여기 왔어요. 인사드려야지. 어, 삼척까지 간 멤버. 화 안 내고 잘 돌아올 수 있어.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여기잖아. 어? 저 여기네? 정작 이게 정... 아! 어? 아, 여기 그때 도로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대박. 이건데 그냥? 어! 여기잖아. 여기네. 여기 있네요. 맞잖아. 여기 이렇게? 세검정. 맞아요. 여기가 아, 여기 보이는 정자가 세검정이고요.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 맞아. 물. 딱 맞아. 어, 비슷하다. 비슷해. 정자랑 돌, 나무 이런 구도가 되게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너무 똑같아요. 나무도 있어요, 여기 나무도. 아니, 되게 똑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너무 똑같아요. 나무도 있어요, 여기 나무도. 세검정이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야. 많지. 그냥 어, 길 이름이거나 아니면 뭐 동네, 어, 동네 이름이거나 이렇게 아시는 분 많을 텐데 야, 이 눈앞에도 세검정을 계속 지나갔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한번 화제로 소실이 됐다가 어, 이 그림을 보고 복원을 했대요. 오. 아, 진짜? 오, 잘 보고 그랬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아예? 어. 어, 너무 신기하다 이게. 약속했잖아요. 서울 특집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나 집에 돌아갈래. 대한민국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 그림 속에 있는 우리가 누구? 1박! 예! 1박!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늦게 오네. 다들 촬영이 힘들었나?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딘딘 씨, 나인우 씨 1등입니다. 가둥. 빨리 옵시다. 에? 안녕하세요. 아, 푹 자고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번 촬영 힘들었죠? 에? 저번 촬영 힘들었죠?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요? 저번 촬영 힘들었죠? 잘 도시를 차고 왔네요. 아, 무조건 타들 올 수도 있으니까. 아, 깜짝이야. 야, 누구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거인이 뛰어오는데. 나 여기 있을 거야. 촛 쳤잖아. 그래. 안녕하세요. 오진상 씨? 아, 뛰어. 오진상 씨? 진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뭐 지난번 촬영 힘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늦게 오셨어요? 어, 제일 먼저 오셨나? 아, 미안해. 어, 제일 먼저 오셨나? 아, 미안해. 어땠어? 미안해. 어땠어, 임마? 어, 시원하네. 에어컨 붙어서만 잠이 오더라! 아니, 에어컨 봤어. 너 어디 도망가 있어, 너. 왜? 너. 서울은? 우리 같은 우리 텐트에 잤거든? 근데 아침, 잘 때도 우리가 그냥, 엉, 잘 자러 잤어. 근데 저 종민이 형이 진짜 우리 1박 2일의 어떤 그 신적인 존재라는 걸 느낀 게. 너무 뜨거워서 일어났거든. 이게 더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뜨거운 거야. 이거 찜질이었어. 이거 덥고 막 땀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눈을 딱 뜨고 일어났더니 나만 해가 들어와 있고. 내가 어제 너무 경험하는 줄 알았어. 야, 어떻게 옮긴 거예요? 맞지? 맞지? 그렇잖아. 이거를 운으로 우리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실력이다. 아, 내가 나를 자보고 알았어. 멋있다. 아는 거야. 맞아. 이 보는 눈이 있어. 동서남북을 알아. 아, 근데 확실히 좀 종민 형이 LA 왜? 스타일로 좀 입었네. 왜요? 아, 형 내일 모레 LA 간대? 미국 가면 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뭐 여행 꿀팁 같은 거 없어요? 꿀팁이요? 네, LA 뭐. LA 꿀팁이라기보단 약간 눈을 좀 세게 떠. 세게? 거기서는 약간 너무 활짝 웃고 다니지 말고 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아, 조금. 뭐, 왜? 형, 목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시 욕 걸게. 비둘기예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 리듬을 나는 타면서 걷는다, 그래서. 에이, 이러고 다니라고? 이러고 다니라고? 안 된다. 이상해서 너무 무서워. 형을 보고 한 명씩 모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우리가 서울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서 오프닝을 해요. 오랜만에 휴게소요. 어, 요런
이런 오프닝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하루? 아, 여기, 휴게소 오프닝. 휴게소는 어떤 게냐면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릅니다. 그치 그치. 아, 여기가 이제 잡히지. 그렇죠. 아 어디 갑니까 오늘은 또? 어디 가요? 네 오늘의 여행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지 바로 나오나? 오늘의 여행지는 식도락 여행의 성지 맛의 고장. 어우 와. 전라북도 전주. 오! 오! 전주. 네. 식도락. 전주. 오. 전주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식재료 조달이 아주 용이해서 산해진미가 가득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전주에 가시는 만큼 오늘은 특별히 폭염과 열대야로 밤낮 없이 지친 여러분의 기력 회복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일명 잘 먹고 잘 자는 법입니다. 저희 진짜 배워야 돼요. 잘 먹고 잘 자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오, 기대된다. 중요한 게 입꼬리 실룩실룩이 아직도 못 고쳤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진중해야 될 멘트 계속 실룩실룩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많이 꺾어놓은 거네. 한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 네 번 꺾었네 또. 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여러분이 오늘 잘 먹고 잘 자게 될 곳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속습니다. 예이씨. 잘 속습니다. 예이씨. 예이씨. 기대가 전혀 안 돼. 다 같이 가서 플레이 버튼 누르고 보시면 돼요. 아, 우리가 잘 곳이에요? 화려하게 해놨겠지. 와. 오, 한 점씩. 와, 상다리 풀어주네, 마. 그래. 다 있어. 와. 오, 한 점씩. 와, 상다리 풀어주네, 마. 그래. 다 있어. 이게 딱 저희 전라도의 진짜 그 한 점씩이지. 신설로? 물고기. 아, 뚝불, 뚝불. 뚝불. 정석이지. 뚝불. 한국 음식의 정석, 그냥. 오, 울비, 울비. 아, 저 맛있는데. 울비 맛있지. 아, 잡채. 아, 소중미. 아, 소중미. 아, 사망이야. 사망, 사망. 사망. 그 진복. 아, 전복. 오, 진복. 찜. 와, 낙지볶음. 낙지볶음. 지금 낙지볶음 엄청 맛있어. 왜? 철이야? 아니요. 근데 여기 먹을 거 잘 거잖아. 근데 여기 먹을 거 잘 거잖아. 이거 먹고. 우와 한 완전 한식이다. 오, 나 오늘 저기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침대로? 믿을 수 없어. 와 에어컨 있다. 에어컨 있다. 에어컨 있다. 와 1박 2일은 잘 먹고 잘 먹어. 침대 3개고 3명은 옆 바뀌고. 야 근데 좋다 여기 뭐야. 와 너무 뛰게 하네요. 경쟁 없이 오늘 정말 하나가 돼서 좀 경쟁 없이 좀 훈훈하게 합시다. 그렇죠. 네 건강을 위한 여행인 만큼 여러분 모두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단 세 가지 미션을 모두 통과하셔야 하는데요. 네. 만약 미션에 실패하신다면 한 가지 미션에 실패할 때마다 혜택을 누릴 인원이 두 명씩 차감됩니다. 와. 세 개 다 하라고요? 2 곱하기 3. 세 개 다 실패하면은 다 망하는 거네. 그렇지. 한 두 명 먹고 있겠다. 네, 부디 모두 성공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자는 여행이 되길 바라겠고요. 거짓말이다. 바란대, 바란대. 네, 그럼 지금 이곳에서 바로 첫 번째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성공하는 여행이 탈락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루랑 딘딘이 그래도. 이게 뭐야? 그래. 처음 갔으니까. 뭐야? 어? 네, 첫 번째 미션 여행의 꽃이죠. 바로 휴게소 게임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 시흥하늘 휴게소와 여산 휴게소 두 곳을 들리시게 될 텐데요. 판넬에 적힌 휴게소 게임 중 하나만 성공해도 첫 번째 미션은 성공입니다. 여기가 시흥 휴게소잖아. 신기록에 도전하세요. 이거 집어넣는 건 이거 농구 쪽으로 가야 되네. 나 이거 진짜 잘해. 볼풀공이 나는 좋아. 야구공 잘해. 이거 아니야 이거? 농구공 넣는 거? 볼풀이잖아 볼풀공. 아니야 뭐야? 이거. 나가 당기는 거. 저거 내가 알아. 애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게임 있는데 이렇게 그 볼풀공 있지 요만한 플라스틱 공 조그만 거 그게 확 떨어져. 그거를 구멍에 다 막 넣는 거야.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 애들이 엄청 잘하잖아. 기본 점수가 높아. 신기록이야? 아니 잠깐 일의 신기록이래잖아. 일의 기록으로 어떻게 이게 이거로 깨지지? 잠깐만. 근데 여기 휴게소잖아. 휴게소에 그거는 저기 점수가 좀 낮아 평균. 아 그래요? 여기 휴게소에는 지나가다 들리기 때문에. 동네에서 좀 치는 애들은 여기 없어. 동네보다는 조금 낮아. 휴게소는 기준이. 야구는 뭐야? 야구는 16번 배팅인데. 홈런 하나. 한 홈런. 번만 치면 돼. 우리 야구는 잘하는 거. 나는 실제로 홈런을 한 세 번씩 때렸는데. YMCA, 나 YMCA 야구단이었어. 저 월요일날 야구 그거 나가요. 어딜 나가? 어디? 사회인 야구단. 아니 그리고
문대호야 우리한테. 아, 저는 실제로 정식 구장에서 그냥 그라운드 말고 그냥 홈런을 3개씩 친 사람이에요. 네, 일단 게임비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아, 10,000원? 5회밖에 못하네 그러면? 아니지,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야지. 이걸 두 번 하고 이걸 여섯 번 하든지 해야겠네. 골풀공 쓱 보고 버리고 여기로 넘어가도 돼. 그래도 그거. 되지. 그럼 남긴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먹자. 그거? 네. 어. 1,000원에 성공하면 9,000원 남잖아. 오케이. 어. 네. 진짜 나오네, 진짜. 그럼 일단 3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오케이. 실례야, 실례. 좋아, 좋아. 가자, 3층 가자. 좋다. 가자, 가자. 선우야, 일로 와라. 선우야, 삼척 갔다 왔으니까 저기 멘트 또 해야지. 삼척 잘 갔다 왔다고. 2주 만에 얼마나 좋았나. 자, 제가 1박 2일에 막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좋은 에너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1박 2일. 2주 만에 얼마나 좋았나. 이거 벌써 얼굴 빨개졌잖아. 천천히 잘 자보겠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자는 법입니다. 야, 10년 후에 네가 이끌어야 된다.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계속 해봐.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해보자 한번. 사실 여기 시흥이 저희 본집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오, 잘 됐네. 사실 시흥 휴게소는 제가 많이 와봤어요. 홍타, 홍타. 그렇죠,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왜 이렇게 치니. 오케이. 이번 주는 저희가 전주로 떠날 거고요. 잘 먹고 잘 자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 아니야. 파이팅 넘치게. 제 고향 시흥에서 기운 받아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자는 법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시흥 휴게소입니다. 제 고향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고향인데요. 시흥 휴게소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잘 먹고 잘 자는 법 오늘 기대해 주시죠. 1번! 예! 야, 다시 준비해봐. 괜찮아. 네. 가자. 대본 짜오겠습니다. 지나서. 자, 감춘다, 자. 결전의 장수입니다. 꼭 성공할 거야. 이거 오락실 잘 돼 있네. 다 있어, 게임. 골프는 어딨어요?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아 이거 들어가서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아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여기서 위에서 이제 공이 떨어질 거야. 우와. 여기다 놓아야 돼. 구멍이 다 막는 거야. 오, 그러고 있어요? 오, 348점이 지금 베스트래. 근데 나 이거 나도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들어가, 넌 들어가. 아이들 용 아니야, 아이들? 그렇지. 아, 근데 이누가 너무 커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아, 이누는 빼고. 나는 솔직히 이거 우리 애 엄마만 들어서 난 뚱뚱하다고 애가 싫어했어. 다녔다. 깨돌이랑 작은 애랑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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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지. 아빠 둘이? 그래? 아, 그럼 경험자가 들어가야지. 싫어했어. 네 손에 달렸다. 어? 네 손에 달렸어. 나 놀이터에선 날 이길 수가 없다니까. 아, 진짜 빠른 거라. 여러분은 놀이터를 스캔할 줄 몰라요. 그렇게 않고 정훈이 형 이쪽에 앉으면 돼. 딱이야. 뒷모습 왜 이렇게 귀엽냐? 저 여기 있어, 돈. 야, 진짜 아빠랑 아들 같아. 하나 더 줘야 돼, 2,000원. 2,000원? 한 방에 해야 돼. 348원 넣으면 돼. 최선을 다해줘. 잘 주실 수 있게, 잘 주실 수 있게. 자, 돈 넣습니다. 자, 스타트 돈 시작해, 준비.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야, 가자. 가자. 열린다, 열린다, 봐봐. 2, 1, 시작! 가자! 바로 넣어. 정훈이 형이 잘한다. 4개씩, 6개씩 보네, 정훈이 형. 야, 2개씩 보면 안 돼. 떨어진다. 야, 2개씩 보면 안 돼. 떨어진다. 아, 공이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만 안 빠지면 돼. 힘만 계속 해야 돼, 형. 힘 빠지면 안 돼. 느려지면 안 돼, 느려지면 안 돼. 힘내. 빨리 집어넣어. 중단. 정훈이 형이 현장에 느려져. 안 돼. 정훈이 형이 현장에 느려져. 뭐, 뭔 소리야. 딘딘이가 느려. 우와. 빨리 할 수 있어. 끝까지 정말 나야 돼. 빨리.
100 차이가. 이걸 애가 348개를 넣었다고? 이거 아닌데. 애기가? 40까지만. 플레이. 오, 상품 나왔다. 상품 나왔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중요한 거야? 상품이지. 아, 한 명 더 들어가면 될까? 한 명 안 될 것 같은데. 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뚝뚝뚝뚝 넣는데 잠깐 중간에 마가 한번 뜨지. 그리고 손이 뭉쳐. 둘 소리 뭉칠 때 그러니까 아, 미리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게 형.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이게 겹치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 노하우가 생겼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세로로 넣어. 세로로 들어가야 돼. 세로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세로로 넣으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여기 한 판에도 6초는 남으니까 나는 솔직히 두 번 하면 홈런 치거든.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들어가요. 돈 들어가. 형 딱 입으로. 둘. 오케이. 이걸 좀 더 빠른 속도로 한번 볼 것 같아. 우리 됐어. 자, 가자. 가자. 연정은 아빠 도전! 도전! 아버지! 아빠 화이팅! 오! 개구리. 이 두 명 기억해놔. 아깝다. 아, 누가 지었는지 두 명 기억해놔. 야, 난 되게 잘한 것 같아. 우리 잘했어. 잘했어. 홈런 치러 가자. 홈런이 빨라.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긴 여기까지인가요? 예. 체력이 떨어져, 체력이. 체력 때문에 안 돼. 네, 그래도 다음 휴게소에서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요. 150km로 날라온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야, 선우야, 이동하자. 오케이. 여산으로 가시죠. 오케이. 깔끔했다. 운동 잘하네. 가자. 잘하네. 네, 출발할게요. 네. 파이팅. 가자. 아니, 근데 340개 어떻게 넣는 거야? 안 돼, 저거. 아, 힘들긴 하더라. 야, 내년에 다시 와서 저 휴게소에 저게 깨져있나 한번 보자. 안 깨져있나? 깨져. 내년에? 저거 레전드, 사람도 오는 사람도. 무거운 거야? 그래, 우리 성공해서 진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보자. 좋아요. 형, 저기 약간 카페에 글 돌던데? 카페? 예쁜 여자 밝히는 김종민? 어, 진짜요? 아, 너 때문에! 왜? 당신 오해하잖아. 그냥 웃은 건데. 와, 저 여자 예쁜 거 봐봐. 와, 저 여자 예쁜 거 봐봐. 와. 아, 지금. 와, 저 여자 예쁜 거 봐라. 오해받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럼 됐네. 형 원래 그랬는데. 편하게 해도 되겠네. 형 나중에 2탄 하나 만들어 놓자 내가. 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눈을. 한번 자다가. 아유, 진짜 예쁘다. 아유, 진짜 예쁘다. 그래, 그렇게 하나 만들자. 저작으로. 그럼 정훈이 형도 하나씩 만들어줄게. 어떻게 할까? 뭐야, 저 담금주요? 야, 전화부 봐라, 전화부 이런 거 하고. 깔끔하게 이기고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진짜. 빵빵빵 이렇게 그냥. 실제로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YMCA 야구단에서 나한테 공을 칠 줄 아는 녀석이라고 그랬어. 그거 딘딘아 그때 있지. 어릴 때니까 네가 더 클 줄 알았지 그때. 맞아, 형 몇 살 때였는데? 아,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 그래, 클 줄 알았는데 안 큰 거지 네가. 저는 한 15년 했어요, 형. 어? 나 한 6살, 7살 때부터 했으니까. 난 진짜 리틀 야구단 했었어요, 나는. 야, 그래? 세윤이 형 몇 번 타자였어요? 4번이지. 야, 무조건 4번이지. 야, 삼진을 당해도 원래, 4번이지. 원래 4번은 비주얼이야. 맞아, 일단 위압감 있어요. 일단 위압감만 줘야 돼. 그럼. 그렇지. 투수가 좀 쫄리게. 그렇지. 이제 느낌이 좋아. 오늘 우리 다 잘 먹고 잘 잘 것 같아. 제가 한 번쯤은. 아이, 홈런 하나 무조건 치지, 세윤이 형. 우리가 그럼 지금 4천 원 쓴 거야? 선호랑 세윤이 형을 마지막에 둘까?
그래 한 명씩 그냥 아니, 재미로 해볼래. 어차피 둘이 100% 성공한다며. 오늘 뭔가 느낌이 좋다 근데. 응. 그래 우리 서우에서 진짜 맛있게 먹고 맛있게 자보자. 좋아요. 아우 이 쑥 떡겠다. So hot. 뭐라고요? 뭐라고? Very hot. 뭐라고? That's very hot. 뭐라고? Yeah. 뭐? 자 여기가 야구 연습장 어? 가볍지. 여기가 내가 영웅될 자리인가? 가벼워. 아 그냥 바로 내가 끝내도 돼? 그래 너 1번 해. 그래 한 방에 가자. 네, 이번 게임은 야구공 홈런왕이고요. 야구장 위에 있는 저 하얀 기둥 보이시나요? 네. 저 사각존을 맞추면 홈런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 아. 저거를 맞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맞추죠? 기둥 위로 가면. 안 되죠. 야, 가능하지. 가능하잖아. 가능해. 아, 가능해. 왜냐면 저 탁 치면 딱 들어가. 용돈 얼마 남으셨나요? 6천 원이요. 한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힘드네. 아, 네가 휴게소에서 승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예전부터? 맞아요. 휴게소 트라우마 극복해야 돼. 아니, 아니, 아니. 너 사는 휴게소는 내 그거. 야, 야, 진짜로. 어, 지금 예. 안돼! 어, 장난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뒤에서 밀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 가능하죠. 가능해. 이 배트로 이렇게. 이거 한번. 아, 이거 앉아갖고. 여기서 이기면 우리 5천 갖고 파트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가자. 가자. 아, 아. 이렇게 끝내자. 네. 나머지로 저 소떡소떡 먹자. 야. 형 진짜 한번 보여줘라. 아 형 진짜 진지하게 한번 보여줘봐. 멋지게. 이거 정확히 지금 다 찍고 있죠? 이거 들어갔는데 뭐 우기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좀 관계해주세요. 야 진지해 가자. 파이팅. 한 번. 한 번 뭘. 공을 봐. 공을 끝까지 봐. 공을 봐. 공을 끝까지 봐. 공이 안 나와. 오. 우와 빠른데? 오.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야 빨리 빨리 차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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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오. 우와 빠른데? 오. 왜 이렇게 오케이. 빨라? 야 빨리 빨리 차가 빨리 빨리 뭐해? 아니 나 진짜 왜 이렇게 빨라?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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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배트가 낮아 지금 낮아 야 너 원아웃 좀 더 높게 해 답답하네 정말 답답하다 진짜 오! 자, 감싸졌다. 감싸자. 그거 맞춰야겠다. 맞춰.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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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을 왜 빼? 왼발을. 아! 아, 지금 조용히 해요. 네모 나왔어. 아! 아. 조용히 좀 해라. 아, 얘는 이거 잡다가 안 돼. 골반을 쓰라니까, 골반을. 아! 야, 그냥 웃겨. 이로 잡아버려, 이빨로. 이빨 잡아가지고. 아! 와 최악이야! 뭐야? 나 쟤 엄청 잘 치는 줄 알았는데. 나 다 여섯 개 맞췄다. 뭐야, 뭐라는 거야, 쟤? 조등이, 조등이 스파이크. 자, 이쪽부터 네, 우리 네. 조등이. 독특한. 왜 이거. 뭐야, 남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다음 2번 가시죠. 누가 2번이야?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우리 야구를 못해. 해봐. 추천은 안 할게요, 돼? 아, 그래요? 아니, 형, 근데 왜냐면, 아니, 초심자의 행운이 이런 게 있어. 왠지. 아무 생각하지 마. 잠깐만, 이거. 맞춰봐. 몰라, 이거. 번트로 올려도 되잖아, 번트로. 번트로 올려도 돼. 아니, 번트. 제주다, 그거, 제주. 그치. 자, 아. 저 골프잖아. 뭘 해도 골프야. 야, 화이팅! 화이팅! 얘네가 모여가지고 퐁 나와? 오, 나온다! 아이! 아이! 아이, 운동이 느리잖아. 운동이 느려, 지금. 지금이야! 아! 야, 배트가 너무 낮아! 골프인데? 아! 야. 어, 이럴 거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엉덩이 가만히 있어봐. 어, 이럴 거면 제드볼이라도 받아! 아, 이런 거라.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쳐봐. 아, 아 형 차라리 공 잡아 손으로. 야 이거 진기정이 잘한 거였구나. 어? 배고파. 어? 어? 일로 와. 나와. 일로 와.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못하다고 했잖아. 입 대고 나와. 야, 못해도 그렇지. 하나 못 맞추면 어떡하냐. 아니. 아, 빗 맞기라도 해야지. 깡소리가 한 번 안 났잖아, 깡소리가. 내가 잘한 거라니까. 하나 너무 맛있어. 팀에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됐다. 고령화, 고령화. 이거 원래 어떻게 잡는 거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꽉 잡아, 꽉 잡아. 힘 빼고, 어깨 힘 빼고요. 아, 우와, 왜 이렇게 빨로? 안 되지. 높은 거야. 지금! 안 되지, 안 되지. 우와! 아니야. 우와! 잠깐만. 3,000원 남았어. 아, 부담돼, 근데 이제. 아, 힘들어. 아, 다음 좀 친다 그러네, 누구야. 윤성호 들어가 봐. 윤성호! 야, 들어가 4번 사자. 들어가 봐, 이제 좀. 4번 나오기 전에 해결해. 제가 끝낼게요, 지금. 어, 많이 좋아졌다, 야. 어? 아, 해봐. 얘가 수영을 먼저 보여줘봐. 수영을 보여주고 가봐. 아, 그래, 수영, 얘네들 거 먼저 보고 있었어야 돼. 얘네 입냐고, 입이 심해. 얘 심하더라고, 이게, 그죠? 봐봐, 얘 종전도 안 빼고 가고. 뭐해? 뭐하냐? 미치겠다. 야, 재밌다. 야, 재밌어. 아, 진짜. 무서워.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아, 보여줄게요. 오케이, 갑니다. 야, 앞에 집중해. 이거 장난 아니야, 임마. 진지해야 돼. 두 명 빼려면 또 게임 해야 돼, 빨리. 높다, 높은 거 많이 온다. 느낌만 느껴. 오! 느낌만 느껴. 오! 자, 힘 조금씩 줘, 이제. 야, 오케이. 좋아. 야, 속도 봐. 다르다. 속도 봐. 올려. 아깝다. 올려. 아깝다. 맞췄어. 어, 서로 좋아하는데? 자, 올려. 서로 좋아한다. 아유. 아, 뭐 나랑 비슷하네. 뭘 비슷해? 나랑 비슷하구만. 야, 감각 잡아. 아, 잡아. 어, 여자. 위급, 위급을 맞아. 아깝다. 어쩔 수 없다. 조선의 4번 타자 나가야지. 가지야, 세훈아. 어쩔 수 없다. 키우세요, 세훈아. 보여줘. 야, 조선의 4번 타자 어떨까? 와. 야, 축제도 홈런이지. 화이팅! 아, 저게 맞추기가 어렵네, 이제. 오! 와, 남자! 하나 씨가 이래서 바라겠구나. 야. 홈런 하나 남겨. 힘이 장난 아니야. 한 번만 맞으면 돼. 갈게. 아, 가볼까? 자, 문대호! 화이팅! 문대호! 아, 한번 볼게요, 일단. 제발! 느낌, 처음에는 느낌만 잡아, 느낌만! 어, 뭐야? 아, 뭐 하냐? 리듬!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뭐 하냐? 잠깐만, 리듬! 뭐 하냐? 어떻게 리듬? 뭐야? 아까면서 비난하지 마! 아, 한 잡았어. 아, 뭐해? 아, 형,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뭐야? 어, 왜 그래? 높아. 어? 야, 나랑 비슷하지 않아? 아, 뭐야? 뭐야, 진짜? 아, 뭐야? 뭐야? 형, 뭐야? 아, 잠깐만. 뭐야? 대원이 완전히 뭐. 가만있어, 가만히 있어. 아, 이 형 야구팀에서 물만 갖다 주던 사람이야. 수건 갖다 주고. 아, 야, 컨택 능력이 아예 안 된다, 이게. 컨택 능력이 안 된다. 안 돼. 요즘 심한 거 아니야? 컨택 능력이 이게. 아! 자,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돼. 뭘 한 번만 해? 하나도 못 맞히는데. 아, 뭐야? 백사 하늘이 싫어, 제발. 아! 야, 나보다 더 못해. 하나도 못 맞췄어. 아! 아깝다. 와, 하나도 못 맞췄어. 빵점이야! 야! 못 맞췄어! 저 돼지 지치지도 못했어! 아, 이게 어떻게, 진짜. 아, 이게 뭐야, 이게. 빠따 맞아야 돼. 형 맞아야 돼. 빠따 맞아야 돼. 갖고 나와. 정민이 형도 파울을 쳤어. 야, 너 나도 맞췄어. 너 나와. 아, 형 일단 나와. 야, 너 여기 나와 있어. 너 여기 나와 있어. 누가 좋아? 누가 좋아? 야구 하는 거.
4번 누구야? 아, 건들 수도 못해, 건들 수도. 아, 이분 지금 허리, 이거 어깨 아프다니까 그냥 선우가 다 알아. 선우가 할 것 같아. 선우가 그래도 좀 해야 돼. 맞아, 가능성이 있어. 자, 선우야! 우리 희망이다. 너 우리 희망이다. 희망이다. 우리 기회가 왔다. 오케이, 나 이거. 사람들 이제 보여줄 때가 기회가 왔어. 오케이. 선우야! 너무 있는 거 치지 말고 그냥 일단 컨택으로만 다 그냥 가볍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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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부분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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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아까 몸 풀었지?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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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선우 앉아 좀 두꺼운 부분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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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가면 된다 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컨택만 해, 컨택만 해. 자, 집중해. 야, 내 체력이 너무 힘들어. 힘 빠졌다, 힘 빠졌다. 고마워, 내가 너랑 힘 빠져. 화이팅!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좋아, 좋아. 라스트! 이렇게 하면 더. 컨택! 하나, 하나, 하나. 컨택, 컨택, 컨택! 야구는 이제부터야.